추석을 앞두고 의정부 시는 리프레시 의정부 뉴딜 사업과 연계해 생활 방역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의정부 사랑카드와 알뜰한 추석 상차림 비법 의정부 TV가 알려드립니다.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정책, 의정부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넷째 주 의정부 시정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인데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안정화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의정부시는 시민이 건강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의 화두는 바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명절인데요. 의정부시는 리프레시 의정부 뉴딜 사업과 연계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먼저 추석을 앞두고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한 의정부 제1시장과 의정부 지하상가. 뉴딜 사업 참여자들의 손길이 바쁘게 움직이는데요. 매일 아침 골목은 물론 사람들의 손이 닿는 손잡이, 의자 등 구석구석 꼼꼼하게 소독합니다. 평소 시민들이 자주 드나드는 각종 주민센터에서는 민원실 입구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온도 체크를 실시하고 호원일동에서는 버스 정류장에서 오르내리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온도 체크를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뉴딜 사업의 효과는 도시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그린 뉴딜의 일환으로 거리 청소, 시설물 상태 점검 등 의정부시 시가지가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또한 의정부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풍길, 트레킹 등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언택트, 비대면 휴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데 초점을 맞춰 그린시티 의정부, 행복한 숲길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직동 근린공원 단풍 어울길 산책로도 오래되고 썩은 나무들이 정리되고 새로운 나무들을 심어 코로나 블루를 치유해줄 힐링의 공간으로 재정비되었습니다. 매번 명절마다 제사 상차림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추석은 의정부 사랑카드와 함께하면 알뜰하게 보낼 수 있다는데요. 안재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의정부 사랑카드 발급 받으셨나요? 카드 충전 시 또는 일정 금액 사용 시 추가 인센티브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의정부 사랑카드 소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의정부 사랑카드는 의정부시에서 발행하고 의정부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충전식 선불카드인데요. 의정부시의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발행되는 지역화폐입니다. 소비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30%와 함께 매월 10% 추가 인센티브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은 신용카드 대비 0.3% 낮은 결제 수수료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갈 소비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데요. 이에 더불어 코로나19로 지친 의정부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충전금액의 10% 인센티브 지급 행사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합니다. 또한 9월 18일 0시부터 11월 17일 24시 사이 의정부 사랑카드로 20만 원 이상 사용한 333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소비지원금 3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데요. 올해 추석 상차림 비용이 전통시장 23만 9,205원, 대형 유통업체 34만 1,747원입니다. 의정부 사랑카드로 20만 원 이상 충전 후 사용하면 소비지원금 3만 원이 추가되니까요. 이번 추석 의정부 사랑카드로 알뜰 소비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지역화폐 콜센터 1899-7997로 문의하세요. 40만 원이 44만 원이 되는 마법! 10% 인센티브와 추가 지원금 등 의정부 경제 살릴 지원 사업들 놓치지 마시고 이번 추석에도 현명한 소비하세요. 지금까지 의정부TV 안지혜였습니다. 어린이나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은 논의 1순위지만 정작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주역인 청년에 대한 관심은 적지 않나 싶은데요. 의정부시가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김예은 리포터입니다. 불안정한 일자리, 머나먼 내 집 마련. 이 시대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점인데요. 의정부시가 우리 청년들의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특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의정부시가 9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의정부시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데요. 공모전의 주제는 청년들의 고용과 창업, 문화활동, 주거지원, 저출산 극복 방안 등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등의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할 예정인데요.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의정부시 청년정책으로 반영돼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개최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청년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지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이 참신하고 독창적인 청년 정책 발굴을 하고자 이번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모전 통해서 어떤 도움 되길 바라시는가요? 일단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청년 정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며 행복할 수 있는 의정부시가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청 방법은 참가 신청서와 제안서를 작성한 뒤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신청 서류들은 의정부시 누리집 공고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의정부시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는데요. 청년들의 창업 공간을 마련하는 청년몰 사업,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 준비를 돕는 네일스케어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정부시는 청년들의 꿈과 함께 의정부시가 도약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가 발굴될지, 또 그 아이디어가 실제 청년 정책으로 이어져 어떻게 우리 청년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 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의정부시의 미래 성장 동력 청년,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많은 지원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정부TV 김예은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공지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의정부 천문대에서 가을을 맞아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가을 천문교실을 운영합니다.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3주 동안 가을 별자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별자리 설명과 공작 활동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접수는 9월 28일부터 도서관 문화마당 홈페이지에서 수강생의 도서관 아이디로 신청하며 선착순 모집에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경전철 연장 운행을 실시합니다. 영업일 기준 10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12시 30분까지 운행하던 열차를 1시 36분까지 1시간 6분 연장하는데요. 1호선 환승역인 회룡역 기준으로 막차 시간은 발국역 방면 1시 8분, 탑승역 방면 1시 11분입니다. 이번 주 추천 도서, 주민의 헌법입니다. 헌법이라고 하면 두꺼운 법전 한 권 분량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헌법은 130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15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비교적 짧은 내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내용 안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이념과 가치부터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주어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이 알아야 할 최소한의 상식을 담고 있는 헌법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으로 풀어냈습니다. 코로나19의 위험으로 올 추석 이동 자제를 권고했지만 긴 연휴 기간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에 대한 더욱 강화된 방역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연휴 기간에도 지속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전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